여러분, 트렌드가 바뀌었어요. 예전이랑 달라졌어요. 귀염귀염하죠? 대박이죠. 헬라우, 윤보라입니다. 오늘의 분석 메이크업은요, 바로 꼬막 눈 분석입니다. 아니 여러분, 다들 너무 귀여우신 거 아니냐고요. 아이란 영상의 댓글에 어떤 분이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거기에 댓글 릴레이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. 나잖아, 나잖아, 나잖아. 그래서 제가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때부터 바로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 혹시 꼬막눈이시라고 아직도 삼각존역의 아이라인이나 엄청 진한 섀도우로 칠하시는 분 계신가요? 괜찮아요. 잘 오셨어요. 잘 오셨어요. 제가 오늘은요, 요즘 트렌드에 맞게 진짜 답답해 보이지 않고 전혀 진해 보이지 않고 완전 쉬운 꼬막눈 메이크업을 알려드릴 거예요. 진짜 잘 오셨어. 먼저 꼬막눈의 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눈 파악이 필요해요. 우리 셀럽분들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예쁘시죠? 이 세분은 꼬막눈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셀럽분들이에요. 바로 이성경, 선미, 화사님이신데요. 오잉? 이분들이 어떻게 꼬막눈이죠? 하실 수 있는데 꼬막눈의 요소를 딱 가지고 있어요. 물론 연예인이셔서 예쁜 건 당연한데 이 세 분의 눈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. 눈꼬리가 앞쪽에 비해서 트여있지 않고 살짝 막혀서 올라가는 듯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. 쌍꺼풀도 얇은 편에 속하는 셀럽분들을 백몇 장씩 찾아가지고 가지고 왔거든요. 여러분 이 타이밍에서 댓글로 칭찬 한번 해주십시오. 눈 모양의 특징이나 뒤쪽으로 갈수록 언더 점막이 위로 올라가면서 만나는 경사 각도가 달라요. 완전 다르죠? 그래서 꼬막눈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면 아, 내가 약간 꼬막눈의 느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. 눈의 라인이나 섀도우로 꽉꽉 채워버리면 굉장히 답답해지기가 쉬워요. 아까 제가 그 예쁘죠? 너무 예쁘시죠? 했던 그 사진들이랑 비교해도 느낌들이 완전 다르죠. 답답해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흰자 영역이 좁아지기 때문이에요. 메이크업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. 바로 흰자 부분을 많이 확보를 해주셔야 돼요. 즉 동공의 크기가 너무 크게 채워지면 안 된다는 거죠. 이 말은 렌즈의 직경을 너무 큰 거를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성경님, 선미님, 화사님은 렌즈를 끼시더라도 직경이 많이 크지 않은 거 렌즈를 위주로 껴주시거나 거의 눈일 때가 많더라고. 꼬막눈 메이크업에서요, 여러분 트렌드가 바뀌었어요. 예전이랑 달라졌어요. 우리만 알아요, 알았죠? 예전의 특징을 보시면 눈 밑 섀도우를 엄청 진하게 연결하거나 라인으로 진하게 딱 잡아줬어요. 요즘에는 언더 속눈썹과 이 속눈썹에 연결되는 부분만 이어서 그림자를 연결해주시더라고요. 물론 요거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연예인분들은 뭐 화보, 컨셉, 맡은 배역 따라서 엄청 진하게 빼기도 하고 아예 다 막기도 해요. 근데 우리는 분석 메이크업 자체가 약간 일반인들을 위한, 우리들을 위한 영상이잖아요. 그러니까 데일리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선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데일리에 초점을 맞춘 점 확인을 해주시고 들어갈게요. 자연스럽게 여러분들도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요 방법을 저랑 같이 해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메이크업 해보러 가볼게요. 고고씨. 자, 여러분. 저는 이렇게 메이크업을 눈만 딱 지우고 왔어요.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할 건데요. 에뛰드. 얘는 플레이 컬러 아이즈 바나나 우유입니다. 여기 보시면 이 부분 있죠? 이 부분이 좀 덜 트여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 부분을 좀 트여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베이스는 여기에서 요 컬러, 요 컬러? 요 컬러? 일단은 눈두덩이 윗부분에 얹어줄게요. 컬러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뭐 컬러를 꼭 음영 컬러를 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은데요. 오늘은 조금 더 그윽하면서 화사한 그런 느낌을 같이 줄 거기 때문에 저는 요 색상을 이용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. 그래서 요 컬러로 조금 잡아줘요. 색감이 보이게끔 잡아줄게요. 그리고 다른 부분에 비해서요, 상대적으로 여기 눈 뒷부분 올라가는 부분이 더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꼭 이 부분을 베이스로 잡아주셔야 돼요. 그래야 그냥 올렸을 때보다
좀 더 자연스럽게 위랑 연결되면서 넓혀줄 수가 있거든요. 이렇게 베이스로 아예 눈 두덩이를 좀 더 아래까지 잡아주면 베이스 영역까지 눈이 좀 더 커 보이는 느낌이 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메인 컬러를 갈 건데요. 메인 컬러는 요거 사용을 해볼게요. 요 컬러. 얘로 이제 그냥 쌍꺼풀 안쪽에 조금 더 색감을 얹어줄게요. 이렇게 해서 살짝 더 색감이 들어가게. 대신 언더를 바를 때는 여기가 점막이거든요. 이 점막을 칠해주지 않는 선에서. 점막 하얀 부분 있죠? 그 아랫부분을 특히 여기. 여기 부분이 좀 트여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까지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. 그래서 옆으로 위에도 좀 이렇게 뒤로 보내준다고 생각하고 아래도 뒤랑 만난다고 생각하고 섀도우 자체를 조금 옆으로 퍼지게끔 만들어주는 거죠. 그러니까 뭐랄까? 약간의 그림자가 언더에 드리워지는 정도? 그 정도로만 해주시면 돼요. 여기를 너무 진하게 연결하는 것보다 음영이 살짝 들어가는 선에서 스톱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이런 걸 누가 알려줘? 내가 알려주지. 그리고 이제 제일 진한 컬러를 사용을 할 건데요. 저는 오늘 이 컬러랑 이렇게 두 가지를 조금 섞어볼게요. 눈동자 밑에서 시작해서 끝까지 눈 끝과 만나지 않는 선에서만 얇은 브러쉬로 살짝 더 트여 보이게끔 길을 잡아줄 거예요. 이거를 같이 해볼 건데요. 어떻게 하냐면 자, 여기 눈동자 중앙 부분 있죠? 이 눈동자 중앙 부분에서 보시면 언더가 조금 더 진해졌죠? 꼭 이렇게 얇은 브러쉬로 해주는 게 좋아요. 속눈썹, 언더 속눈썹 있는 부분 있죠? 그 부분을 공략을 해주는 거예요. 언더 속눈썹 있는 부분을 잡아줍니다. 여기를 색을 얹어주고 여기서 그냥 눈끝이랑 이렇게 연결해도 상관은 없는데요. 조금 더 요즘 트렌드랑 맞게 우리 적용을 해보면 이 상태에서요. 일자로 살짝 빼주는 거예요. 여기서 제일 진한 컬러 있죠? 로나 데일리 크러쉬 아이섀도우 팔레트 멜로우 뉴트럴이라는 컬러예요. 아까 그 자리 그대로 이렇게. 자,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요 부분을 그대로 끌고 가주는 거예요. 이런 느낌? 그러면 이미 요 뒷부분은 다 트여 있는 상태에서 여기는 연결해주되 조금 더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.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이게 은근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실 거예요. 제가 사진을 분석 메이크업 할 때는 연예인들 사진을 진짜 많이 보거든요. 진짜 100장 넘게 볼 거예요. 쉐입을 잡아줄 때 예전처럼 여기 삼각존을 그냥 채우지 않더라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섀도우는 이게 끝이에요. 진짜 간단하죠, 여러분. 진짜 요렇게만 하면 돼요. 저 오늘 아이라인은요. 릴리바이레드 929 서바이벌 펜라이너 매트 브라운 컬러 사용을 할 거예요. 라인을 그릴 건데 뒤에를 너무 내리거나 올리지 않아요. 자칫 잘못해서 올려버리면 눈매가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사항. 나는 조금 올려 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눈매보다는 조금 더 올려서 그려주시면 돼요. 이게 제가 여러분 집중하다 보면 말을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. 아이라인만 살짝 이제 봐주세요. 그러고 나서 이거는 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주세요. 이렇게 삼각존이 있죠? 채워줄 거예요. 지금 이렇게만 해도 길이감 엄청나죠, 여러분? 이렇게 했을 때 길이감이 진짜 확실해져요. 그것을 노리는 것이죠. 펜슬 라이너 클리오 샤프 소 심플로 점막을 채워줄 거예요. 여기 뒤집어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. 이렇게 해서 여기 있죠? 이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. 너무 점막까지 안 가도 돼요. 그냥 속눈썹 뿌리 부분을 채워준다 생각하기. 그러면 이제 이렇게 라인이 잡히죠. 똑같은 컬러를 그대로 이용을 할 건데 요거랑 요거 두 개를 섞어서 여기가 연장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만 살짝 더 이렇게 감을 올려주시는 거. 그리고 언더 그냥 뒤로 조금 퍼지게끔만. 이렇게 라인을 확실히 뒤를 시원하게 만들어주셔야 가로 길이도 탁 트여 보이고 여기 높이도 탁 트여 보이고 여기 밑에도 우리 아까 공간 남긴 거 탁 트여 보이고 사방팔방 빡빡 이렇게 얘로 그냥 전체적으로 잡아주세요. 자, 이렇게 뷰러 하시면 여러분
보이시죠? 여기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. 그리고 쌍꺼풀이 얇으신 분들은 제가 그 전에 아이라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인을 너무 두껍게 올리면 절대 안 돼요. 우리 아까 이렇게 뒤집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 점막을 먼저 채워주고 그리고 마스카라에 힘을 주시는 거 아시죠? 마스카라는 요거 디어온 노 리밋 마스카라 볼륨 얘로 풍성하게 올리는 거 좋아하시면 풍성하게 올려도 되고요. 여러분 요렇게 괜찮죠? 장난 아니죠 지금. 언더 할 때 여러분 이거 완전 포인트. 여기 언더 하실 때 이 뒤에 우리 제일 트이는 부분 신경 써준 데 있죠? 거기를 해주시는 거예요. 이 앞쪽보다 뒤쪽에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. 이 언더 속눈썹이 밑으로 이렇게 딱 볼륨이 잡히면서 뒷부분이 좀 더 밑임처럼 트여 보이기가 좋거든요. 벌써 다른데요? 여러분? 보이세요? 눈 이거 장난 아니죠? 자, 우리 그럼 비교해볼까요? 기대되는데. 자, 이쪽. 안한 쪽. 귀염귀염하죠? 여러분 대박이죠. 여기가 훨씬 길고 탁 이렇게 트여 보이죠. 삼각존을 막 채우고 여기 안에 점막을 컨실러를 막 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. 이제 진짜 대박이죠 여러분. 눈 이 길이랑 크기 좀 보세요 여러분. 이거 진짜 대박이라니까요. 짠. 이렇게 해서 여러분 메이크업이 끝났어요. 꼬막눈에 단점은 좀 커버하고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이렇게 해가지고 예쁘게 또렷하게 메이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여러분 인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?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. 다음에 만나요. 안녕.